날쌘 동작으로 빼어난 무술 실력을 보여주는 한 남성, 소림사의 무술 승려인 치우펑입니다. 12살 나이에 소림사에 들어와 수련을 시작했는데 다부진 체격에 빼어난 외모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소셜미디어에서 180만 명이 넘는 팬이 생겼고 최근엔 드라마에까지 출연했습니다. 치우펑, 松山少林寺第三十四代武僧法名延恒，习武九年。 그런데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치우펑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. 해외에서 공익 활동을 마친 뒤 돌아오던 길로 알려졌습니다. 고작 21살 나이에 요절한 치우펑의 소셜 미디어에선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. 소림사 측도 소림사와 소림 문화유산의 큰 아픔이라고 밝혔습니다. 유가족 측은 치우펑의 고향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